마지막으로 연애에 대한 잠재의식을 바꾸는 훈련을 하겠다. 앞에 화면을 봐라. 이 키스실을 보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나? 이런 음악 들어보셨어요? 뭐하냐? 죄송. 근데 이 음악 죽이지 않아요?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저절로 떠오를 것 같은 그런, 이제는 떠나보내야만 하지만. 난 좀 느끼해. 밥 생각나는 뮤직이다. 그래,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 키스신에는 온몸이 찔거리는 러브송이 백뮤직으로 깔리기 마련이다. 이걸 바꿔보자.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연애 세포를 죽이는 작업이다. 오케이, 이 장면을 다시 보겠다. 어떠냐? 이 장면이 아직도 아름답나? 전 어제부터 아름답지 않았어요. 얘 뭐랬니? 와, 진짜 이상하다. 음악만 바꿨을 뿐인데 이 키스신 완전 별로야. 앞으로 키스신을 볼 때는 이 음악을 떠올려라. 키스신, 다정한 연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동으로 이 노래를 떠올려 불쾌한 느낌을 뇌에 전달하기를 반복한 것이다. 뭐 프로젝트 파트너는 정했나? 아직 못 정했습니다. 뭐 연애를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자네가 마땅한 파트너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어. 뭐 내가 추천할까?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. 적절한 연구 파트너를 구해서 명단 제출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해. 근데 다른 팀들은 벌써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. 알겠습니다. 그래. 또 보자. 안녕하세요. 선배님, 잠시만요. 응, 경주야. 준호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. 하지만 제가 어제 분명히 들었어요. 여자한테 만나자고, 너밖에 없다고 통화하는 걸 제가 분명 봤다고요. 뭘 듣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준호가 이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는 알고 있어? 아니요, 몰라요. 준호 만나는 여자애들이 하나같이 그랬어. 먼저 좋다고 사귀자고 했다가 얼마 안 가 하나같이 똑같은 이유로 준호를 떠났어. 미래가 없다는 게 이유였지. 자존심이 상했겠네요. 자존심 상한 정도가 아니야. 그러다 1년 전에 준호가 정말 사랑했던 여학생과도 같은 이유로 이별을 하고 저렇게 변한 거야. 처음엔 둘 다 정말 조건 안 따지고 순수하게 사귀었었지.
그런데요? 준호가 군대 간 사이에 여자는 졸업을 하고 취업에 성공했어. 고무신 거꾸로 신었구나. 기다렸어.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이었지. 그런데 여자가 돈을 벌자 자연스럽게 데이트 비용, 모자는 학비까지 내주기 시작한 거야. 준호 녀석 그걸 순수하게 못 받아들였어. 그리고 연금술사 동아리 들어온 거야. 그 여자 선배는 무슨 죄가 있어요? 물론 죄가 없지. 영지야,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야.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야. 개천에서 더 이상 나올 용도 없고, 한번 뒤처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따라갈 수 없는 세상. 야, 뭐야? 너 합숙 훈련 갔다 와서 완전 페인필 나는 거 알아? 진아야, 나 그만둘까 봐. 뭐? 왜? 이제 완전 연포자로 거듭날까 봐? 그런 것도 있고, 커플들만 보면 회상한 음악이 들리고. 어, 야, 영지야, 야, 미안해, 잠깐만. 아, 오빠, 나 어디냐? 나 여기 다 왔는데. 진짜 미쳤나봐. 완전 세뇌당했어. 나 진짜 관절될까봐. 왜 이래?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제가. 근데 오빠 나 어제 귀신 꿈꿨어. 무서웠어. 아니 어디 오빠 호락호락 귀신이 우리 진아의 꿈속에 나와? 그러니까. 우리 진아 무서웠겠다. 어땠냐? 오빠 나 혼내줄게. 진짜? 귀신 꽉꽉꽉. 너무 멋있어, 오빠. 너무 귀신아 사라지라, 이씨바. 안 무서워. 안 무섭지? 어. 우리 차 마시러 가자. 그래. 영지가요? 그래 인마. 지연의 말 같지 않던데 무슨 일이야? 아, 오해만 더 하네요. 사실은 그런 거구나. 오해나 풀어줘라. 그냥 두면 동아리 탈퇴할 기세던데.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. 원래 그 나이 땐 어리버리 하잖아요. 아니야, 스펙 관리 스케줄 편 아주 똑소리 하게 짜놨어.
이번 합숙 성적이 제일 좋다니까. 오영지가요? 잤냐? 근데 영지도 안 보이지? 막 회장이랑 막 바람 난 거 아니야? 막 어? 엄마? 누구세요? 연애 절대 강자 오영지, 필살 무기 장착. 너 연금술사 동아리 진짜 그만둘 거야? 계속 있어야 할 이유 하나만 대봐. 그분이 거기 있다. 여기 있는지, 거기 있는지, 저기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.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그냥 잘 된 거야. 잠시 빼앗겼던 캠퍼스를 다시 접수한다. 연애하기 좋은 햇살, 연애하기 좋은 공기, 연애하기 좋은... 오영지! 그러니까 이게요, 오늘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. 근데 오랜만에 모이는데 기죽음 만든다고 진아가, 그러니까 진아라고 제 룸메이트인데 걔가 좀 똘끼가 있거든요. 그리고 걔가 좀 비정상녀라서. 우리 얘기 좀 할까? 뭐하니?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. 나랑 데이트 하자고. 선배는 바다가 좋아요, 산이 좋아요? 전 다 좋거든요. 잠깐! 포토타임! 지금 우리가 뭐하러 온 거야? 데이트요. 난 선배만 생각하면 이제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. 헐, 대박! 이게 뭐야?